안녕하십니까. 일리휘 그 통합 전기 공사 산업 기사를 6월 13일 날 시행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전기 응용을 한번 봅시다.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그냥 평이한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자, 봅시다. 1번, 이건 전동기 문제네요. 자, 휴전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150kg 제곱미터. 자, 관성 모멘트를 우리는 J. 자, 이것이 사실은 G의 R제곱이죠. 그러면 R이 뭐냐? 휴전체의 이게 반지름이에요. 휴전체 반지름. 뭐 전동기가 돈다. 그럼 휴전체의 반지름인데. 근데 여기에서는 요 D로 주어졌단 말이죠. 이게 지름이다. 그런 뜻이야. D.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자, 이 R이 얼마가 됩니까? R이 2분의 T가 되겠죠? 그래서 GR제곱이니까 이게 4분의 D제곱이 돼요. 그래서 G, 보통 이렇게 해서 4. 그러면 이게 질량이니까 당연히 킬로그램이 되겠고, 자, 여긴 미터 제곱이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프라이휠 효과, GD제곱은, 그럼 당연히 얼마가 됩니까? 프라이휠 효과, GD제곱은. 4의 관성 모멘트가 되죠. 자, 관성 모멘트가 150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600. 뭐 이건 우리가 이 휴전체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 되죠. 그래서 1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휴전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성 모멘트와 프라이휠 효과. 자, 2번. 전기 시절 때의 교류 급전 방식 중 AT 급전 방식은 어떠한 변압기를 사용하여 급전하는 방식인가? 전철 변전소에서 전차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급전선, 그리고 이제 전차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철 변전소에서 전차선까지 그 구간을 우리는 급전선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흡상 변압기를 이용한 BT 방식이 있고, 하나는 단권 변압기를 이용한 AT 방식이 있는데, 이 흡상 변압기를 이용하는 방식, 이건 요즘 신설이 없어요. 사용 안 씁니다. 이제 과거에 썼던 거고, 그렇지만 문제는 가끔 나오는 경향이 있고, 이건 뭐냐면, 이게 바로 오토. 트랜스포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권 변압기를 그냥 오토 트랜스포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 AT가 AT 급전 방식에서 어떤 변압기냐 하는 것은 웃기는 거야, 한마디로. 이건 단권 변압기를 우리가 오토 트랜스포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 단권 변압기 약자가 주어졌고 거기에 대한 한글 명칭을 써라. 뭐 이런 문제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1번이 되겠죠. 오픈 루프, 개루프라고 하죠. 오픈 루프, 개방 루프. 제어계와 비교하여 폐 루프, 제어계를 구성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장치. 이거는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하는 장치, 뭐 안정도를 좋게 하는 장치, 입출력 비교 장치, 고주파 발생 장치. 뭐 이런 건 전혀 관계없는 상이고. 일단 이 페로프에서는 입력에 대한 출력어 비교, 이걸 우리가 전달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3번 입력과 입출력어 비교 장치 이게 필수입니다. 자, 시속 45km/h의 열차가 그러니까 시속 이건 속도가 되겠고 곡률 반지름 1000m인 곡선 궤도를 주행할 때 고도는 즉 켄트는 약몇 밀리미터인가? 단 궤간은 1067mm다. 우리가 표준 궤간은 1435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협궤군요. 좀 좁은 거. 이 켄트라는 것은 우리가 곡선 부분에서 어때요? 열차가 갖는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타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바깥쪽을 높이는 것이야. 이것을 이제 고도 켄트라고 하는데 이때 이 값을 구하는 식, 이거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전기철도에서는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g의 v제곱, 속도제곱, 그리고 r, 요 단위가 밀리미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전기철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필수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자, 그대로 대입합시다. 자, 여기에서 괴관이 그대로 밀리미터를 여기다 대입을 해줘요. 자, 여기는 킬로미터 퍼 아워 값을 대입합니다. 요 단위를 주셔야 할 것. 자, 127에 그리고 미터를 여기는 해줍니다. 미터. 그럼 여기가 뭐가 나올까? 밀리미터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값을 계산하면 4번을 계산하면 이것이 17. 정확하게 17. 013mm가 나오는군요. 따라서 3번이 되겠죠.